강진 무이사입니다. 대한민국 풍수조건 사찰 풍수지리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요. 사찰 풍수는 어떤 위치에 입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가람을 구성하고 배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풍수 설계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산역을 보여드릴게요. 본전 기준으로 동서 산역을 보여드리고요. 이게 동서 산역이 본전 기준으로 유정하게 둘렀어요. 그리고 본전 기준 북쪽의 입수령도 원만한 것 같아요. 제가 상공에서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 현장을 조사하고 항공뷰를 통해 다시 한번 관찰할 계획이거든요. 극락보호전은 수덕사의 대웅전과 같은 형식 같은 구조예요.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산이 있다고 볼 때 산은 어느 산이든 경사가 있을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60에서 바람이 불어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60으로 출발한 용이 내려오면서 50으로 줄고 다시 내려오다 40으로 줄고 30으로 줄고 20으로 줄고 뭐 이런 형식이에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30 이상이면 대체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하지만 경사가 심하면 건축하기 힘들거든요.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사가 최대치 40을 넘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사찰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택이나 사찰을 건설할 때 그런 지형 조건에서 어떻게 건설하느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왔느냐 해서 사찰 풍수기 때문에 사찰 가람을 배치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여지는 전망 12시 방향이 극락보전이에요. 극락보전과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터와 바닥의 높이가 달라요. 이렇게 이런 것을 단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차를 발생시키면 하단에서 볼 때 상단의 단차 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더 웅장하고 존엄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연 조건에서 단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 단차가 없이 건물 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단차 위에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존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연출하는 거죠. 상단도 마찬가지예요. 경사가 위로 갈수록 경사도가 급하겠죠. 그래서 또 단차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최고 상단 단차 위에 최고 존엄한 주전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 주전을 건설하고 그 하단에 극락보전과 같은 이런 부전을 건설한 다음에 동쪽에 또 건물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또 서쪽에 건물이 있죠. 이렇게 북좌에 중심 건물이 있다면 북좌 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단차를 발생시켜 존엄을 극대화하고 웅장함을 부여하고 다음으로 동서로 건물을 배치하는 형식이에요. 이제 단차를 극대화시킨 사찰들이 여러 있고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동쪽과 서쪽도 단차로서 구분하는 것도 있고 동방과 서방의 가람을 단차 없이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다만 남쪽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남쪽은 출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남쪽은 조금 동서보다 낮게 남쪽에 가람을 배치한다든가 건설합니다.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면 동서남북의 건물을 배치하는데 우선 북쪽의 건물은 주전이고 중심된 건물이기 때문에 단차로서 최대한 높여 존엄을 유지하고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배치한 다음 주전이 있다면 동서로 그 다음으로 배치하는데 동서 중에서도 동쪽 건물의 단을 서쪽 건물보다 살짝 높이고 그 다음으로 서쪽 건물의 단을 높여 동서 건물이 완성되면 삼각부주겠죠? 그 다음에 남쪽 건물이에요. 남쪽 건물은 본 바닥 높이로 하든지 본 바닥보다 낮게 구성하여 동서남북에 가람을 배치한다. 이것이 주택이나 사찰 풍수에서 단차를 발생시키며 건물을 배치하고 안치하고 건설하는 기본 조건이다 라는 점을 월출산 무이사의 가람 구조를 통해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단차가 엄청나죠. 이런 단차 위에 본전, 이 사찰 가람 중에서 최고 존엄한 본전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보면 최고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속재들은 낮은 위치로 가겠죠. 맨 상단 입장에서 보면 맨 낮은 위치로 가겠죠. 본전에서 동서로 막바로 갈 수도 있고 본전 하단부에 중심 건물을 두고 동서로 배치할 수도 있어요. 대웅전이 기준이라면 대웅전 기준으로 막바로 동서남북으로 건물을 배치하는데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라 단차로서 중심 건물의 존엄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연출한 다음 동쪽, 그 다음은 서쪽, 그 다음은 남쪽 손으로 단차를 발생시킨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사찰 풍수나 주택 풍수에서 적용되었던 기본 구조다. 월출산 무이사 풍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비가 많이 내리는 날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세세히 자세하게 관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실에서도 얼마든지 무이사를 풍수 조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본 기억을 더듬어 무이사 풍수 관점 입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이사입니다. 사찰은 대부분 경사지에 조성됩니다. 산 속에 대체적으로 사찰이 있죠. 도심에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경주 분황사처럼 그렇게 평지에 양산 통도사처럼 그런 곳에 사찰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체적으로 산에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산이 고도가 있어요. 이 산이 500이라고 가정하고 500m라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경사도가 60에서 52로 왔다가 40으로 와서 다시 30으로 해서 20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찰을 이쯤에 사찰마다 주전이 있겠죠. 주전을 건설한다면 이곳에 주전이 건설되고 다음으로 부전을 건설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사도 때문에 부득이 또 단체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또
주전 다음으로 중요한 부속체, 부전이 건설되는 거예요. 이것이 1번 건물이 되고 이것이 2번 건물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번 건물을 N이라고 보고 2번 건물이 N 기준 동방에 건설됩니다. 이렇게 2번 건물이 건설돼요. N 기준 서방에 3번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1번 기준 동서로 이와 같은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건축되기도 하고 아니면 요 2번 있죠? 이 주전을 최고 전엄전으로 인정하고 이 인정된 단차 하단부에 이 건물보다 이 단차보다 낮은 그 하단부에 핵심 건물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강진, 무이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강진 무이사는 맨 후면 북자 기준 N 지점에 대적 광전을 두고 N 지점에 대적 광전을 두고 대적 광전을 N 지점에 단차를 발생시켜 N 지점에 건설합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단차를 발생시켜야지 됩니다. 그 하단부에 극락부전을 두었어요. 여기에 극락부전을 두고 동쪽 건물, 서쪽 건물 이렇게 강진 무이사는 가람 배치를 했어요. 이 핵심 삼각구조의 건물이 이렇게 핵심 삼각구조의 건물이 들어서면 나머지 부속체들은 그에 따라서 편리하게 최고 존엄의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마우스로 연출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다 싶어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이곳이 N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이곳이 N에 가까운 1번 주전이에요. 어떤 사찰이든 최고 중요한 주전을 N에 가까운 지점에 배치합니다. 이곳으로부터 서로 막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차를 발생시켜 낮은 지역에 강조할 수 있는 2번 건물을 둘 수 있죠. 이게 강진 무이사 같으면 극락보전이 되겠어요. 1번은 대적광전이 되겠고요. 이렇게 2번을 중심으로 1번보다 낮은 2번을 중심으로 동쪽에 건물을 두고 서쪽에 건물을 둡니다. 이렇게 두는데 1번보다 2번이 낮지만 2번보다 이 3번이 또 낮아야 하고 3번보다 또 4번이 낮아야 한다. 굳이 순서를 두자면 단차로서 이렇게 구분한다. 또 체급차가 있어요. 체급차는 무이사 같은 경우 2번이 극락부전이라면 체급 차이를 3번에게 둡니다. 3번은 극락부전보다 높이도 낮아야 하고 건물의 덩치도 작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만 4번은 극락부전보다 높이도 낮아야 되고 3번보다도 낮아야 되며 체급 차이는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이에 산신각이 있을 경우 이렇게 산신각이 있을 경우 체급 차이를 둡니다. 전체의 사찰 경내의 가람 중에서 각이잖아요. 산신각 전부 다 좀 낮은 단계의 산신각은
체급 차이를 둡니다. 단차 차이도 두고 체급 차이도 줘서 대체적으로 산신과학은 규모를 적게 합니다. 비율은 6대 4 내지 7대 3 비율로 이렇게 적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찰 풍수의 기본 컨셉이고 기본 구조고 기본 설계입니다. 이제 무의사로 입장했어요. 극락보전입니다. 극락보전이 이렇게 단차를 1에서 1.2m 정도 단차를 두었어요. 이 단차 위에 극락보전이라는 이 건물을 건설했기 때문에 하단부, 이 낮은 하단부에서 볼 때 건물이 더 웅장하게 보이고 높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단차를 둡니다. 평지에도 두고 경서지에도 두는데 평지에 둔 부분은 경복궁의 근정전 같은 경우고 경사지에 두는 경우는 사찰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찰도 경주의 분황사나 아니면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는 거짐 평지에 가깝죠. 그럴 때는 이 단차로서 아니면 건물의 덩치로서 주전이냐 부전이냐 중요 건물이냐 중요치 않은 건물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극락보전의 이 단차가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 극락보전 후면으로 대적광전이 있어요. 대적광전은 극락보전의 단차보다 엄청나게 높은 단차를 발생시켰고 그 위에 대적광전이 있어요. 이렇게 극락보전 기존 N지점으로 단차를 발생시켜 건물이 있다면 이 N지점에 가까운 대적광전이 강진 무의사 내에서는 최고 존엄한 건물이고 최고 중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곤방쯤에서 바라본 사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극락부전이고요. 대적광전이 있어요. 왼쪽에 가까운 건물이 사찰이든 아니든 간에 최고 존엄한 건물이에요. 일반 주택 같으면은 거실이 딸린 안방이 딸린 본체라고 할 수 있어요. N 지점에 가까운 맨 후면 북좌우면의 건물이 최고 존엄한 건물이고 최고 중요한 건물이다 라는 점을 확인했어요. 그곳은 이곳의 단차로부터도 상당한 단차 차이가 있죠. 이렇게 높은 곳에 건물이 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존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지에 건설하더라도 이런 단차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산형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이 내려올 때 이곳에 건물을 짓고 또 이곳에 건물을 짓을 때 경사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단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래서 단차를 발생시키나 저래서 발생시키나 발생시키는 이유는 존엄을 극대화하기 위함인 겁니다.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극대화할 수도 있고 지형이 평지, 평행에 가깝더라도 존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받침단을 높게 쌓아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N지점 1번 건물을 중심으로 가람을 배치하기도 하고 그 하단부에 2번 건물을 주 건물 삼아 동쪽 건물을 3번 건물로 배치하기도 하고 서쪽 건물을 4번 건물로 배치하여 삼각 구두가 되게끔 가람을 배치하는데
이때 2번 건물의 단차보다 동쪽의 단차를 조금 낮게 하고 동쪽의 단차보다 서쪽의 단차를 더 낮게 한다. 이것이 기본 구조다. 단차에서는 이런 공식이다. 그러면 남쪽을 어떻게 하느냐? 남쪽은 더 낮게 한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보기자면 1번 건물이 최고 높은 단에 가 있고 그 다음이 중심 건물, 2번 건물이 그 다음 높은 단차 위에 건설되고 중심 건물보다 동쪽 건물이 그 다음 높은 단위에 건설되고 3번 건물보다 더 낮은 단에 건설되고 4번 건물보다 남쪽 건물이 더 낮은 단에 건설된다. 이것이 단차다. 단차까지 확인했어요. 여기 체급차를 보자고요. 대체적으로 산신각이 절집에 있죠. 뭐 어떤 이유로 있던 어쨌든 있어요. 그러나 체급차는 분명하게 됩니다. 주전이든 부전이든 간에 이 건물의 덩치가 10이라고 보면 이 건물의 덩치는 3인 거예요. 어떤 때는 4이기도 합니다. 6대 4이기도 하고 7대 3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급 차이를 두어 이 건물은 이곳에서 주전이 아니고 부전도 아니다 라는 부분을 건물의 체급 차이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민속신앙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대체적으로 중심 건물 후면 약간 높은 단위에 아니면 약간 높은 위치에 둡니다. 높은 위치에 두면서 건물의 체급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건물이 주전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체급 차이를 둔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이제 하늘에서 보자고요. 하늘에서 무이사를 보기로 합니다. 여기가 무이사예요. 이렇게 무이사입니다. 여기가 N이 D입니다. 여기가 S가 되고요.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방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극락보전이 있고요. 여기 산신각이 있고요. 대적공전이 있어요. 이곳이 NED고요. 이곳이 중심 건물, 이곳이 1번이 되고요. 중심 건물 2번이 됩니다. 2번부터 동쪽에 서쪽에 가랑을 배치했어요. 동쪽이 3번 되고 이쪽이 4번 됩니다. 그리고 남쪽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단차가 그 건물의 지위, 등급,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설계 개념도로서 이와 다르게 한 사찰도 있고 전혀 다른 사찰도 있지만 대체적인 상식선에서의 기본 설계 구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념을 살펴볼게요. 전방에서 보는 무이사예요. 무이사를 3D로 한번 기왕에 보는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무이사입니다. 야, 월남저수지
이쯤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쯤이. 이쯤이 눈에 들어오네요. 무기사를 보도록 하죠. 이쯤이 어쨌든 눈에 들어오네요. 자리는 좋습니다. 어떤 자리가 있었지. 저곳에 무엇인가 양탱이나 움터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기사가 이곳에 있어요. 무의사를 보자고요. 무의사 좀 다 당겨서 보자고요. 현재 무의사 터에서 여기가 N이고요. 유출형이 확실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물도 있고요. 이번에는 단차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차 위주로 말씀드리면 중심용입니다. 대륙광전 기존 중심용이에요. 중심용이 이렇게 고도가 있고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면 중심용에서 이런 식으로 고도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평지라면 그리고 단차 후에 이쯤서부터 주전을 치려면 이렇게 토목을 해야지 되니까 지금 보여지는 단차가 발생되죠. 또 그 밑에 단에 또 건물을 질려니까 이런 단차가 발생되죠. 이런 단차가 또 그 밑에 단에 건물을 진다면 이런 단차가 발생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다면 이런 단차가 발생되고 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중심용에 물어서 주전이 건설되어 있고 그 단차 아래에 극락보전이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다. 다만 이런 단차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단차는 자연주권에서 현재 살펴보는 것처럼 단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풍토주권일 때 적용하기도 하지만 평지라 하더라도 단차로서 존엄을 극대화하는 이런 기법을 통해 이 건물이 주전이고 저 건물이 부전입니다 라고 상징을 부여하는 이런 설계를 통해 궁궐이든 아니면 사찰이든 아니면 주택이든이 건설되고 설계되고 있다 라는 점까지를 살펴보았어요.